시상식은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좀 최소 인원으로 진행됨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시상식이 종료된 이후에 오늘 이렇게 진행된 시상식 내용이나 수상 소감 등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과 수상의 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상식 진행 순서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호 원장님과 NC소프트 강철 정책협력실장님 축하 말씀이 있으신 후 시상식이 진행이 되고 시상식이 다 종료된 이후에는 팀별 수상소감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7회 대학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님의 축하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손승우 원장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힘든 시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지식재산 우리 공모전에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이제 그 수상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아주 높은 경쟁률로 여러분들이 그 경쟁을 뚫고 오늘 주인공이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17번째 맞는 공모전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 기관장이 되기 이전에 이제 중앙대학교하고 당국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희 학생들도 이게 출전을 많이 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공모전에 예착이 많은 그런 공모전입니다. 그 이번 공모전의 좀 특징이 전통적으로 이제 법학 위주의 이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저희 특허청에서 대학의 이제 지식재산 교육 그런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많이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많이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공대 학생들 위주의 어떤 이제 교육을 많이 실시해서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공학 위주의 논문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엔지니어 파트하고 이제 법학 이런 분야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요번에 보니까 조금 뭐 화학공학이라든지 경찰행정학, 농업경제학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지식재산을 좀 해석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지식재산이 어떤 특정 분야의 어떤 그런 전문 분야가 아닌 여러 다 학제적인 여러 분야 또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요소다. 그리고 지금은 무형 자산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기업들의 자산 이렇게 현황을 보면 지금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IT 기업들의 자산 90% 이상이 무형 자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식재산이 중요한 위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항상 그 여러분 같은 인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공모전에 수상하신 분들이 대체로 사회에서 또 각 분야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저희도 이제 사후 조사를 해보면 뭐 저희 연구원에 와서 연구원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기 이 건물 자체가 지식재산 건물인데 여기 이제 6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허청 산하에 물론 이제 특허청 여기에 서울 사무소도 있고 뭐 특허전략원, 특허정보원, 그다음에 특허 이제 지식재산 보호원, 그다음에 뭐 지식재산 뭐 기술진흥원 최근에 만들어진. 뭐 그런 6가지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지식재산 관련 금융 관련된 기관들도 있고요.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런 분야의 새로운 영역에 아마 전문가로 좀 이제 우리나라를 좀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수상 영예를 축하드리고요. 또 감사하게도 우리 공모전에 이번에 NC소프트가 지원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강철 정책실장님께서 자리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 긴 시간 공모전 여정을 이어오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올 한 해도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좋은 일들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의 진심 어린 축하가 담긴 소감 인사 말씀을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네, NC소프트의 강철 정책협력실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NC소프트 정책협력실장 강철입니다. 오늘 지식재산 우수 논문 공모전에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같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식재산의 지정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게임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NC도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지식재산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식재산 관련 정책 개발, 인재 발굴 등 연구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이 바로 그 업무 협약의 첫걸음인데요.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연구 논문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 우수 논문 공모전이 미래 인재를 발굴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NC소프트 실장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최근 NC소프트는 신규 지식재산 중심으로 이제 게임을 확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글로벌화 하겠다 이런 정책들도 많이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그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윤리 준수라거나 대학생 공모전 지원 등 많은 ESG 관련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NC가 이런 지식재산 중심 성장에 있어서 오늘 수상자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젊은 지식재산 인재들이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순서인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최우수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이며 200만 원의 상금과 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그러면 최우수상 수상자인 대학원생 부문 김미래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최우수상 홍익대학교 김미래 위 사람은 지식재산 연구인력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한 제17회 대학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 논문 공모전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상은 특허청장상이며 100만 원의 상금과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의 부상이 수여됩니다. 대학생 부문 우수상 수상자인 김소연, 김현경, 이고은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대학생 부문 우수상 충남대학교 김소연, 김현경, 이고은 위 사람은 지식재산 연구인력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한 제17회 대학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 논문 공모전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특허청장 이인실 다음으로 임세영, 최미건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대학생 부문 우수상 경상국립대학교 임세영, 최미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특허청장 이인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학원생 부문 김예진 연유원 학생부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대학원생 부문 우수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예진 연요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특허청장 이인실. 마지막 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수상 수상자분들 전체 촬영이 있으실 예정입니다. 우수상 하신 분들은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장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장려상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상 두 팀과 NC소프트상 두 팀입니다. 50만 원의 상금과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려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상 수상자인 대학생 부문 유지아 노금구 신유진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대학생 부문 장려상 숭실대학교 유지아 노금구 신유진 위 사람은 지식재산 연구력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한 제17회 대학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 논문 공모전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손승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숙현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대학원생 부문 장려상 고려대학교 정숙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손승우 축하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다음은 장려상 NC소프트상입니다. 대학생 부문 수상자인 조호연, 김태현 학생은 현재 군 복무 중인 관계로 휴가를 받지 못해서 오늘 참석은 부득이하게 시상식은 참석하지 못했고요. 따로 저희가 상이나 상금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원생 부문 NC소프트상 수상자인 윤혜정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대학원생 부문 장려상 중앙대학교 윤혜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주식회사 NC소프트 대표이사 김택진 감사합니다. 장려상 수상자분들 전체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지난 3월에 참가 접수부터
논문 작성, 발표 심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여정을 통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투고된 27편의 논문 중에 8편에 수상된 영예를 안으셨고 선정되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 진심으로 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